위치한 육군 부사관 학교, 의리를 지키러 가장 먼저 달려온 분은 바로 아루미 강혜원 씨. 저희 부사관 학교 초보생들 임관식. 그래서 지금 축하하려고 꽃이랑 선물도 제가 와 직접 출연을 만들었어요. 동생들한테 주려고 준비했어요. 하겠습니다. 치명적인 돋보기 안경과 유난히 돋보였던 빨간볼의 울보 아루미 강혜원 씨. 이젠 사회에 적응 좀 되셨나요? 알겠습니다. 이제 아니 아직 뭐 그게 돌아온 것 같지는 않고요. 아직도 바닥에서 자고 있고요. 부모님이 제발 좀 침대로 올라가라고 왜 그러냐 그러는데 몸이 아직 군대를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. 동기들을 축하해주기 위해 이다희 씨와 안영미 씨도 먼 길을 한 달이면 달려왔는데요. 아직 몸에 군기가 남아있는 것 같죠? 컷 탤런트 겸 영화 배우인 이다희 님께서 축하의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. 학교에서 여기 계신 신임 부사관 여러분들과 몇 시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. 너무 소중하고 또 잊지 못할 그런 자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려와는 달리 멋지게 축사를 마친 다희 씨. 그런데 뭐 잊은 거 없으세요? 모두를 웃게 만든 다희 씨의 깜찍한 실수. 안영민 님께서 잠시 잠깐 시간 내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. 제가요? 강해지고 싶다, 더 단단해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육군 부사관학교 투어! 우리 여군들 덕분에 분위기가 한층 더 유쾌해졌는데요.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난 전후회를 나누었던 동기들의 임관식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그녀들. 다시 입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드세요? 다시 입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드세요? 다시는 하고 싶진 않고 지금 이제 시간 지나고 나니까 한번 교육을 다시 받는다고 하면은 진짜요? 네,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. 알겠습니다! 그녀들의 혹독했던 군 생활 속 담비 같았던 그분. 성대 교관. 네, 계속. 네. 아, 만나셨어요? 같이 있었습니다. 다시 보니까 어떠세요? 역시 잘생기시고. 훈남에. 네. 선글라스 끼고 있을 때 네. 무섭게 느껴졌는데, 진짜 그렇죠. 가까이서 선글라스 벗은 거 보니까 그냥 예쁜 눈을 가지셨더라고요. 그때 완전 VIP 대접 받으셨잖아요. 거의 VVIP. 다이슨 128번. 128번 후보생! 고해성대 교관에게 지목당한 VIP 128번 후보생 이다희 씨. 기준열이 움직이는 게 맞아요? 아닙니다! 왜 그렇게까지 하셨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네. 아직 물어보지 못했어요. 어디 가신 거 아니죠? 계시지 않아요? 잠깐 물어보죠, 우리. 아, 꿀성대 교관 와보셨어요. 와보십시오. 그때 일그만 왜 그러셨습니까? 못하는 것도 못하는 건데 네. 앞에서 이제 눈에 많이 띄어가지고 많이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아, 키가 커서 그런 거 아닙니까? 키워서 열심히 하려고 해서 눈에 격려 띄었다. 차원에서 예. 감사합니다. 동기들은 앞으로 군 생활 더 남아있잖아요. 동기들 아 군생활 끝난 거 아니에요? 아니죠. 계속 이제 또 훈련을 계속 부디 끝까지 별 몇 개 끝까지 가십시오. 하사관으로서 첫 발걸음을 내딛은 거니까 앞으로도 더 열심히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. 파이팅! 대한민국 파이팅! 여군 파이팅입니다.